어린아이들을 좋아해 3년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임정섭 씨.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 반해 유치원 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유아교육학과. 하지만 모두 여학생들뿐이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남자인 정섭 씨를 부담스러워해 스터디그룹을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섭 씨는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힘들었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위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냐, 남자가 하기엔 힘들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섭 씨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인 지난달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생긴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정섭 씨에겐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